빨리 치지는 않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도입 부분부터 중간에 막 예를 시켜가지고 빠르기로 가는 그 중간 과정을 항상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휘무리 도입부가 있습니다. 휘무리 도입부는 1번과 거의 비슷한데 장단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휘무리 도입부 1번은 궁궁 딱 궁을 치시면 됩니다. 궁궁 요겁니다. 다시요. 궁궁 요거를 치시면 됩니다. 다시요. 궁궁 궁궁을 정확하게 음가를 내주셔야 돼요. 소리를 앞이 작아지고 커지지 말고 똑같이 빠르기는 조금 느립니다. 네 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빨리 하지 마시고 그냥 정확하게 덤과 덤 사이의 배를 맞추셔야 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오래 치셨으니까 몸이 너무 기울지 마시고 팔을 깊숙이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몸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나중에 연주를 하실 때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치고 개인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넘겨치기 하실 때 잘 보세요. 채를 공채를 좀 자기 쪽으로 좀 끌어당겨서 이렇게 치셔야지 편하게 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을 잘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기를 잘 움직이셔야 궁을 자주 굴릴 때 잘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여기다 치면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 본인이 좋게 쉬운 쪽으로 이렇게 끌어 당겨서 잘 치시기 바랍니다. 네 번 정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장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궁궁 잘 맞았는데 뒤에 요게 뭐 이렇게 여러 번 굴리는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딱 두 번 나옵니다. 아디님 시작. 힘을 빼세요. 어깨 힘을. 네, 지금 처음 오늘 처음 잡으신 살아생전에 처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잘해보시려고 마음은 앞서가시고 2년 만에 나처럼 돼요. 자, 일단 팔에 힘을 빼시고 네, 지금 이제 장단이 전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되게 뭔가 이제 두려운 것도 있고 뭔가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지 멍한 상태신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자,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잘 쉬셨고, 네, 잘 맞추셨어요. 네, 아까 똑같이 넘겨셨을 때 자꾸 이렇게 이 소리, 네, 자꾸 이렇게 더러벅 하는 그런 소리를 달라요. 하시면 되겠어요. 잘 하셨어요. 네, 잘 맞췄어요. 그럼 해보시겠어요? 브레님 한번 해보시오. 너? 해봐. 해보세요. 오신 김에. 그렇죠. 난생 처음이야. 자, 그다음에 간이 형님 시작. 너무 잘한다. 다시 부전을 좀 올리세요. 가운데를 전부 다 하나 건너서 하나씩. 이게 좀 너무 장고가 네, 좀 늘어져 있어요. 자, 지금 한번 쳐보시죠. 궁만. 네, 시작. 자,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운데에 있으면 일부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네, 두 발바닥으로 체편을 잡으세요. 오른쪽 발을 내셔서 바깥을 잡으셔야 돼요. 네. 발바닥. 그렇죠. 그렇게 하고 왼발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네, 왼발을 집어넣어서. 그래야 예, 네, 좀 예. 네. 네. 준비 다시 한번 시작. 복장에 대해서 뭐 굳이 저건 안 하지만 장구를 치실 때는 좀 이렇게 헐렁하게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치마 좀 민망하죠. 네, 그러니까 치마 나중에 오실 때 그 월남 치마가 아니 월남 바지가 제일 좋습니다. 저희 농촌에서 할 때 몸빼 바지. 네, 그게 제일 편하고 좋으니까 뭐 일부러 뭐 그러면 개량 한복을 입어야 됩니까? 연습하실 때 그거 필요 없이 그냥 월남 치마 월남 바지 입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저 뭐 잡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나중에 다시 가면서 자 버들리기 불안하긴 하지만 넘겨쳤을 때 약간 이게 한 번 더 굴리는 이런 네 그냥 드르는 건 아닌데 드르가 자꾸 드르가 그렇죠 그렇죠 됐어요 잘하셨어요 얼음 시작 장고 조이세요 조여줘 아까 나처럼 이렇게 일로
그렇지만 우리 쟤 치고서 또 드세요. 너무 한번 더. 여기 봐. 하나 더. 더 더 줘. 밑에 것도 하나. 자기야 여기 밑에 거 줘. 여기 왼쪽으로 당겨줘. 여기 더 밑에. 더 밑에 하나 있잖아. 옳지. 그럼 확 이쪽 옳지. 됐습니다. 시작. 국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 그 배를 맞추셔야 돼요. 나은혜님 시작. 15. 그렇죠. 리듬감이 아주 최고야. 네. 아, 근데 이제 넘겨쳤을 때 요거를 네, 움직이시는 걸 잘하셔야 돼요. 네, 지금 움직이지 않고 팔로 접대. 물론 팔의 연장선이긴 한데 어깨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타님 시작. 쉬고.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네, 마찬가지로 잘하셨는데 넘겨쳤어요. 요거 이때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목과 위를 잘 움직이셔서 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빙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도입부 2번입니다. 도입부 2번은 더궁 더궁 더쿵 더궁 더쿵입니다. 더궁 더쿵 더궁 더쿵입니다. 그러니까 덩쿵 덩쿵 요거를 한 번은 마주치고 한 번은 넘겨치고 나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더궁더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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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궁 시작. 다시 한번 넘겨치는 것 빼고 그냥 바로 치는 것 두 번 시작. 잘 치셨는데 지금 더궁 다음에 그 다음 더가 늦게 붙었어요. 시작. 그렇죠. 두 번 연속 시작. 한 번. 더궁 더궁 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쿵입니다. 그 소리 구 우리가 입소리 내는 대로 열차나 궁채로 움직이셔야지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맞으면 돼. 일단 틀려도 좋으니까 찬단은 맞으면 돼요. 뭐 덩덩덩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박은 맞아야 돼요. 여러분 아리님 해보겠습니다. 더궁덕 느리야 의리님 더궁덕쿵 더궁덕쿵 시작. 다시요. 자 잠깐만요. 제가 하나를 안 할게요. 자 덩은 두 개를 같이 쳤을 때가 덩이고요. 궁은 왼손 궁채 잡은 걸로 던졌을 때가 궁. 따는 요 열채만 갖고 하는 거. 지금 이제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가 더 그 세분화된 음가가 있는데 일단 다 무시하고 그 세 가지만 일단 하시면 돼요. 덩, 요건 쿵, 요건 딱 해보겠습니다. 덩, 덩, 덩. 그렇죠? 헤이. 그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빨라지면 자꾸 이제 양손이 움직이거나 뭐 다른 게 움직이는데 양. 소리인데 엉엉엉엉 하기 때문에 더쿵더 이렇게 종 그러니까 종성을 뺐 종까지 뺐습니다. 나중에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해보시면 버들림 시작. 네, 그, 네 잘하셨어요. 네, 세 번째 지금 덩자이죠. 더궁덩 그거 너무 네, 너무 세게 심하지 마시고 그냥 오히려 앞소리를 크게 하세요. 앞에 덩을 크게 하세요. 시작. 잊어버리고 원래 했던 대로 해보세요. 시작. 쉬고 됐어요. 그렇게 치세요. 괜찮아요. 자, 아론님 시작. 쉬고! 됐어요. 네. 어. 땅만 좀. 한 판씩 좀 붙어야 돼요. 딱 1.
맨 처음 치는 게 제일 좋죠. 땅을 너무 이렇게 그냥 살살 너무 그건 다예요. 땅을 땅을 딱 야물딱지게 딱 이렇게 찰싹 붙는 듯한 느낌으로 치셔야 돼요. 자 쉬고 됐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 손목과 예, 다섯째, 넷째 손가락을 잘 이제 부드럽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이타님 시작! 쉬고! 됐어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궁을 붙이지 마시고 확실하게 뛰셔야 돼요. 이렇게 울려야 됩니다. 네, 더 뛰세요. 맨 마지막. 그렇죠! 그렇게 뛰셔야 돼요. 자, 사부님 시작! 치시고 다음에 더궁더쿵 더궁더쿵 그거를 개수로 하면 8개를 치시면 됩니다. 두 장 단위 아 두 개가 한 장 단위니까 넘겨치는 거 말고 왜냐하면 지금 넘겨치는 거 다음이 이게 나오는데 넘겨치는 게 지금 안 되시니까 원래 치는 게 된 걸 먼저 한번 연습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덩덩 구궁 따궁 천천히 시 하나, 둘, 셋, 넷. 4번만 칠게요. 그냥 호수로 네 개. 개수로 네 개. 우리 시작! 됐어요. 자, 연습해 오시고요. 연습해 오시고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